자, 1번. 더하기를 이렇게 A집합과 A컵이야. 이게 월드컵 할 때 그 컵이야. 컵 다 담는다는 뜻이에요. 자, A컵 B 이걸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한국말로 말이야. A합집합 B라고 불러. 선생님은 앞으로 줄임말로 A합 B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A합집합 B. 이 합집합이 더하기와 같은 연산이야. 실수해서. 더하라. 야, 그러면 1, 3, 5, 7, 9. 2, 4, 6, 8, 10 이런 A집합, B집합을 어떻게 더할까?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할까? 이걸 어떻게 더하지? 라고 했을 때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A합집합 B의 원소를 X라고 한다면 말이야. 어떤 X들을 원소로 하는 게 합집합의 원소냐면 이 X는 A에 속한다 또는 X가 B에 속한다.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라고 보자 라고 정의를 한 거야. 이게 수학적 정의야. 정의라는 건 약속이다. 받아들여라.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게 뭐냐면 또는 이 말이 뭐뭐 이거나 라는 말로 대체돼서 나올 수도 있어. 이 또는이란 말은 그냥 국어적인 조사, 중간에 들어가는 접속사 이런 말이 아니야. 국어에서 또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야, 국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네. 접속사 아니지 이거. 이런 말을 뭐라 그러지? 그런데. 아니 아니고. 하여튼 국어 아니니까. 또는 얘가 수학적으로는 이 또는 이란 말은 국어적인 용어가 아니야. 수학적으로 합을 의미해. 더하기 이 말 대신 우리는 또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 A 더하기 B 이때 A 또는 B 이게 바로 논리합이라고 더하기 대신 들어가는데 그냥 더하기는 아니니까 논리합이다라고 부르는 용어야. 이게 수학적 용어.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A, B 집합 두 개가 있어? 벤다이그램으로 뭔 소리야? 그러면 벤다이그램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A에 속하고 있어? 그러면 요 영역 그리고 이 영역이 A야. B에 속해. 이 영역이 B야. 근데 또는이잖아. 그럼 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는 이 전체에 있는 놈들이다라는 거지. 됐죠? 이게 합집합이다. 저게 논리합이야. 집합의 더하기를 이렇게 약속했어. 오케이. 자, 곱하기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교집합 B. A 교비라고 부를 거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교집합. 다 알고 있죠? 교집합. 우리는 앞으로 A 교비라고 부를 거고 이게 바로 실수의 연산에서 곱하기를 고민하다 이렇게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곱하기야 이게. 자, A 교비의 원소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X가 원소야. 조건 제시법 잘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 X는 A에 속하는데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야. 그리고 B에 속한다. 아, 이 그리고라는 거 이거 국어적인 접속사가 아니라 얘는 논리고비라고 부르는 그리고라는 정말 이건 수학적 식으로 봐야 돼. 기호로 봐야 돼. 이게 더하기 모른 기호처럼 그리고. 알겠죠? 얘는 뭐뭐이고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진짜 정확하게 조사 하나하나 봐야 돼.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말 하나하나가 중요한지 몰랐죠? 여러분들 시험에는 수능에는 너무 중요한 말인 게 선생님 확통교재에 들어가는 문제들을 자문하시는 자문위원이 계신데 그분이 만든 문제는 수능에 굉장히 채택이 잘 돼요. 확통문제를 아주 잘 만들거든요. 근데 물론 뭐 선생님은 내가 만든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수능스럽고 가장 엣지없고 제일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수능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위원과 검수위원에게 자문을 받는데 근데 그중에 한 분이 그 확통 수업할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한 분이 본인 딸이 있어요. 이 중에 그 딸이 있진 않겠죠. 그 딸이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야. 아빠는 수능 출제위원인데 딸은 수학을 너무 못해. 그래서 이 수능 문제를 만들다가 딸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어차피 유출할 수 없는 거니까 딸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었냐면 문제를 만들면서 확률 분포 쪽에 평가 문제 중에 서랍 문제에서 1, 2, 3, 4, 5가 적혀서 이렇게 서랍을 여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만들면서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그 문제, 그 평가 문제를 이게 채택이 된 거야. 근데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딸한테 추억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딸 이름을 땡땡이 서랍을 열 때 이렇게 이름을 쓴 거야, 딸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 20명의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고 나면 이게 PPT로 띄우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 저것이 과연 우리가 약속한 개념을 출제한 게 맞는지. 그 문제 하나하나당 출제할 개념을 약속하는데 그 개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문제는 앞에서 재판관 같은 분이 내리겠습니다 하고 문제 바로 버려버려요. 우리가 약속한 개념 또는 우리가 약속한 개념 외의 다른 개념이 추가됐어. 내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버려. 근데 그 문제가
30문항 수능 문제로 뽑히고 예비 문항 20문항으로 뽑는데 그 30문항 평가 문제 뽑힌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게 뭐냐면 조건 하나하나, 이 말 하나하나를 다 고치거든요. 이 조건이 과연 이 풀이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가, 이 조건에 의해서 그 투스텝 풀이가 자연스럽게 끌려 나오는가, 이걸 체크하는데 마지막에 그 문제가 딱 PPT에 걸렸는데 말이야. 교수님들이 보다가 저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설지?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이름이 저렇게 낯설면 문과생들 정답률 반토막 나. 이름 바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고양이로 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문과생들은요. 주인공의 이름이 바뀌면 정말 정답률이 바뀌어요. 그러면 문제마다 예상하는 정답률이 있어. 그 정답률이 나와야지만 평균 점수를 맞출 수 있고 그래야 출제위원들이 욕을 안 먹어. 근데 이름이 낯설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름을 바꿔라. 조건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름마저 바꾸는 거야. 문제를 낼 때. 조사 하나하나 다 바꿔.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어야 돼. 근데 문제를 읽어요? 안 읽어요. 문제를 싹 훑어. 그림처럼. 함수가 하나 보여. 얼른 뽑아 나오죠. 미분을 해본다. 1차. 답이 안 나와. 적분을 해보죠.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 하나하나 읽어야 돼.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철수로 바뀌었어. 바꿨어요. 그 문제를. 근데 지금 그 문제 보면 철수가 아니야. 그게 왜 철수가 아니냐면 그때 그 안철수 위원이 정치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치적 성향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누가 됐냐면 또 한 명의 주인공 있잖아. 영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에는 그토록 철수와 영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끔 우리도 문제 풀다가 새로운 이름 보고 싶잖아. 멋있는 남학생이 상상되는 그런 멋있는 이름, 예쁜 이름. 하지만 나올 수 없어요. 정답률이 흔들려요. 그게 우리야. 알겠습니까?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거꾸로 얼마나 문제만 잘 읽으면 풀기 쉽도록 문제를 만들어주냐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